내 건강 지키는 마스크, 바다를 병들게 한다.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한 개씩 쓰고 버리는 일회용 마스크. 반년 정도 썼더니 이제는 마스크 없이 외출하는 것이 어색할 정도입니다. 2월부터 7월까지 일주일에 두 개의 마스크를 썼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최소 50개의 마스크를 쓰고 버렸네요. 그런데 이제는 나와 한몸이 된 것 같이 느껴지는 이 마스크가 지구를 아프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해외의 한 환경단체가 홍콩 소코섬의 해변에서 발견한 마스크입니다. 이들이 소코섬을 3번 방문하는 동안 발견한 마스크의 개수는 무려 100여 개에 이릅니다. 정기적으로 바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프랑스의 한 환경단체가 최근 바닷속에서 발견한 쓰레기도 충격적입니다. 라텍스 장갑, 라텍스 장갑, 일회용 마스크, 그리고 또 라텍스 장갑입니다. 잠수부의 손에는 제법 많은 양의 마스크가 들려 있습니다. 국내의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6월 영등포역 인근에서 1시간 동안 수거한 일회용 마스크는 30여 개였습니다. 버려진 마스크는 담배꽁초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했으며 골목마다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가 쉽게 눈에 띄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무렇게나 버려진 마스크, 해양 생태계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다는데요. 부직포로 만들어지는 일회용 마스크,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이 그 원료입니다.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간 마스크는 물살에 부서지면서 지름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됩니다. 물속 생물들은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잘못 생각해 먹기도 하고요. 이는 먹이 사슬을 거치고 거쳐 결국 인간의 식탁으로 되돌아옵니다. 사람의 손에서 떠난 마스크가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만이 문제일까요? 물 위를 혹은 물속을 떠다니는 마스크와 장갑들, 바다 생물들이 이것들을 먹이로 착각하고 통째로 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밝은 색상으로 만들어진 라텍스 장갑은 해양 생물들에게 마치 해파리처럼 보인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순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덜 사용하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몸을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를 잘 쓰고 잘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플라스틱이 원료인 일회용 마스크, 과연 재활용이 될까요? 아니요,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잘 담아서 버려야 합니다.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전기 필터를 붙인 면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와 비슷한 효과를 보입니다. 면 마스크는 여러 번 재사용할 수도 있으니 일회용 마스크보다는 환경보호에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의 Do You Know, 마스크와 환경오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